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맹물TV 윤태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격 궁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소 성격하고 무엇이 만나기로 했죠? 네, 3번 유형의 독수리 성격과의 궁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황소가 딱 있어. 이거 뭐예요? 열심히 근면 성실, 농 갈고 밭 갈고, 그죠? 근데 3번 유형은 뭐예요? 독수리죠? 막 그냥 하늘 향해서 비상하고 먹이를 향해서 그냥 날아가서 갈아치는 그런 느낌. 그런 걸 한번 상상하시면서 여러분 이 궁합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1번 황소 성격은 머리형적 장형이라 그랬잖아요. 독수리 성격은 머리형적 가수명입니다. 그러면 둘이 만나면 뭐가 두 개예요? 머리가 두 개, 가슴이 하나, 장이 하나. 그럼 결국 뭐죠? 밸런스가 잘 맞다. 그래서 1번과 3번의 궁합은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1번 성격, 여기는 좀 완벽주의죠. 여기는 성공을 추구하죠. 느낌이 훨씬 달라요. 자,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두 유형이 공통점일까요? 공통점은 뭐냐면 계획적이야. 그리고 꼼꼼한 부분에서 닮았어요. 그리고 1번 유형은 3번을 탁볼 때, 화려해. 그리고 매너 있어. 그리고 능력 있어 보여. 그러니까 휙 끌리는 거예요. 자, 3번 유형은 1번 유형이 왜 끌릴까요? 솔선수범하고, 노력하고, 원칙을 지키고, 양심적으로 사는 모습이, 와, 어떻게 저렇게 솔선수범할 수 있을까? 그게 또 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공통점이 뭐냐면 일 처리가 또 신속해요. 예. 네. 그 다음에 정리정돈을 잘한다는 게또 공통점이에요. 이렇게 유형은요, 달라서 끌리기도 하고, 또 공통점이 있어서 끌리기도 하거든요. 또 자기관리 능력도 굉장해요. 건강관리 잘하고요. 여기도 건강관리 잘하고요. 자기개발 잘하고요. 여긴 생산성을 중요시 여기고요. 여기는 효율성을 중요시 여기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두 사람이 만나면 생산성도 좋고 효율성도 좋은 아주 잘 어울리는 커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 커플이 이제 사귀다가 부정적인 성격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부딪히겠죠? 어떤 게 부딪힐까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번 황소 성격은 원리, 원칙, FM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성공을 향해서 가는데 때로는 지름길도 좋다. 때로는 융통성 있게 하자. 이게 이제 부딪힐 가능성이 있겠죠. 원칙대로 하는 것과 융통성, 지름길이 부딪힐 수가 있죠. 그래서 1번 유형이 볼때 잘못하면 왜 자꾸 편법을 쓰고 그래? FM대로 해, 원칙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도덕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가 강해요? 임기응변이 강해요. 카멜레온처럼 변신을 잘한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게 주특기인데, 1번 황소 성격이 볼 때는 일관성 있게 하나로 가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죠. 이래서 또 둘이 다툴 수가 있고요. 또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근검절약이죠. 여기는 뭐죠? 이미지가 너무 좋아요. 명품, 그렇죠? 아주 시계도 좋은 거, 다 폼나는 거 딱, 차도 폼나는 거, 집도 폼나는 거, 옷도 좀 세련되게 입고 싶어 하는 데서 서로가 문제가 될수 있겠죠. 그게 또 끌리기도 하지만 결혼해서 살다 보면 뭐 때문에? 요것 때문에. 돈 지출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1번 유형은 뭐예요? 근검 전략 하자. 여기는 이미지가 중요한 거니까 지출할 거는 쓰자. 또 남한테도 또 내가 잘돈 쓰는 모양, 또 이렇게 또 가족들하고 이렇게 멋있게 나가는 모양, 이런 어떤 남한테 좀잘 보이고 싶은데 1번 유형은 황소 성격은 실속 있게 살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딪힐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요. 3번 유형이 성공을 하려고 하잖아요. 목표 관리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중요해. 일이. 그래서 다소 일 중독이 될 수가 있는데, 1번 유형은 뭐죠? 가정적인 거를 또 원하겠죠? 그래서 이 가정적인 거와 일이 약간의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1번 유형이 너무 또 지적하고 간섭하면 3번 유형이 볼 때는 성가시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죠. 1번 황소 성격은 지나친 비판과 간섭을 줄여야 됩니다. 1번 유형은
긍정적인 걸 먼저 볼까요? 부정적인 걸 먼저 볼까요? 1번 유형은 부정적인 걸 먼저 봐요. 근데 3번 유형은 부정적인 걸 보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면, 좋은 면을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번 유형은 3번 유형의 긍정적인 면, 좋은 면을 보고 칭찬을 했을 때 3번이 이렇게 신이 나서 따라서 일도 잘할 수 있다. 자, 3번 유형은 자꾸만 일 때문에 외부 활동, 바깥 활동을 좀 줄이고 가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줄 때 또 1번 유형이 신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가 또 이해하고 서로가 또 조금씩 양보하고 함께 거리를 좁혀가는 것, 이럴 때 이게 최고의 궁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번 황소 성격하고 독수리 3번 유형하고의 궁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황소 성격과 요 4번 유형 고양이 성격의 궁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이팅!